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올드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와. 각자 먹방 와. 크리스마스에 유 복을 크리스마스에 주 복을.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콘텐츠는 튀김우동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네. 튀김우동 평소에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튀김우동만 먹어요. 아, 진짜로. 아니, 다른 우동은, 다른 라면 같은 건 저는 취급을 안 해요. 진짜로. 저는 진짜로. 그쪽도 그래요? 1일 1끼예요. 아, 튀김우동. 그쪽도 그래요? 막말로. 네. 저도 그러는데. 네. 왜 그러는 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 다른 라면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드디어 광고를 받았습니다. 농심 측으로부터 튀김우동 광고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거예요. 어떻게 각자 먹방으로 튀김우동을 먹으려나.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발면. 컵라면. PC방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PC방 오라지게 갔잖아요. 네. 그때 단골 메뉴였죠. 그리고 한 명은? 한 명은 멍지면. 튀김우동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을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또 오라지게 갖다 주셨거든요. 그대로? 정말로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한번 먹어볼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튀김우동 사발면 대 튀김우동 면 한번 오라지게 먹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발면 먹고 누가 면 먹어요? 오케이. 퀸스. 렛츠 고. 라면이 나오는 영화 만화 드라마 중 세 가지를 해주세요. 아, 너무 어려운데? 그거 하나 알아. 공유합시다. 둘 중. 라면은 구공탄에. 야, 하나 있어. 기영이 나오는 거거든. 아, 김정국 무신. 맞다. 저것도 있잖아. 영화 중에서 옥상에서 라면 먹는 거. 맞죠? 아, 이공룡 둘리, 김정국 무신. 잠깐 제목이 뭐지 저거? 아이고, 솔리, 김정무신, 그 제목은 내부자들이라. 아, 맞다! 이 영화를 못 새끼야. 오, 징크스가 딱 맞네요, 오늘은. 저는 봉지라면. 저는 컵라면. 오라지게 먹어보겠습니다. Let's go bring it on. 아, 궁금한데. 근데 역시 컵라면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만 딱 끓이면은, 이 보세요. 냄비에다가 물 끓이고 기다려야 되고. 사발면은 3분이면 뚝딱이거든, 막말로. 봉지면은 더 맛있지, 사발면은. 모르지? 안 먹어봤습니다. 튀김우동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담백하고 건더기가 푸짐한 제품이거든? 미안한데? 이게 또 빌미거든? 맛있겠다. 꿀맛탱이야? 야, 이 PC방에서 먹는 그거다. 오우, 씨. 역시 이 맛이야? 그러고 라면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불만 스프를 조금씩 줄여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 네,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생각입니다. 스프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넣어야 돼요. 짭짤하게 끓여 먹는 게 또 맛있기 때문에. 또 색깔이 진하네. 후레이크는 없어? 후레이크는 후첨 후레이크라고 해서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사실 후첨 후레이크는 마지막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와! 아,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커졌대요? 후레이크들이 커졌어. 맛살 들어있다. 응. 아, 자기야. 아니. 나는 리얼하게 좀. 아, 자기야. 브레이크가 훨씬 많아졌네 이게. 이거랑 좀 다르다. 다른 브레이크. 한번 브레이크부터 쓱 맛을 볼게요. 엄청 진해. 바삭바삭. 바삭바삭한데 엄청 진해. 아, 이게 마지막에 넣으라는 이유가 있었네. 가볼게 한번. 근데 뭔데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이거? 야만. 혹시 안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데. 열심히 먹네 이 친구. 향이 약간 깊은 육수의 맛이 나. 와, 근데 국물 색깔이 이거 우리가 알던 튀김우동이랑 약간 색깔이 달라요. 좀 더 진해요. 맛있겠다. 개맛있어요. 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한입만? 저도 어제 한입 먹어봅시다. 벌써 한입만 한다고? 엄청 맛있어 보이네. 아니, 못 참겠어. 궁금해가지고. 아 좀! 야, 왜 안 해? 궁금하다고! 야! 옆에서 겁나 맛있게 먹네. 그 말 알아? JMT라고? 튀김우동 제일 기본적인 리뷰는 끝났고 이제 다음 음식 갑시다. 자, 다음 음식은 냉우동! 냉우동! 냉튀김우동! 어. 이거는 뭐냐면 분말 스프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분말 스프를 뜨거운 물에 개어서 식혀놓은 거고. 오,
야, 야, 이렇게 얼음에 배야 돼. 진짜 어찌 이러네. 아니 이렇게 녹여 먹는 거야. 김이네 김. 김이네. 아 진짜로. 응 맞아 맞아. 아니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아 진짜야. 진짜 김이라. 진짜 김이야. 응. 김이 왜 녹아? 김이라고. 봐봐 김이야 진짜. 아니야 이 돌대가리 새끼. 돌대가리 새끼 봐봐. 나 분말 스프에 김이 왜 들어가 이 돌대가리. 김 들어가 이 돌대가리 새끼야. 아 김이라고. 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을 왜 넣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아 진짜 얘네 냉우동 안 먹어봤나? 야 물을 왜 넣냐고. 냉우동 그냥 리얼로 먹는 거야. 코코프로 만든 자 먹어볼게요. 이거는 튀김우동 면으로 봉지면으로. 야 너 후... 후차 맞나? 자기야. 으아! 말 들어. 그러니까. 자 먹어볼게요. 왜? 자기야 바로 후에. 야 냉우동 안 먹어봐. 이렇게 먹어야 돼 냉우동은. 냉우동 물을 많이 넣어야 돼? 냉우동 물 넣어야 돼. 야 이거 완전 그건데? 있잖아 모밀. 냉모밀. 냉모밀이야? 딱 그거야. 먹어볼게. 맛있는데? 존맛 쟁인데? 야 국물이 진국이야. 야 튀김우동은 생각해보면 맛있네. 냉 튀김우동 추천. 추천. 진짜 광고라 그런 게 아니고 추천. 또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먹어보기 위해서 각자 각자의 방법을 봉지를 먹어. 둘 다 봉지를 먹는 거야? 특별히 그도? 그러면 자 얘는 게임을 져서 두 개 다 먹고 나는 게임을 이겨서 이거 하나만 오라지게 먹네 오늘. 이게 어떻게? 맛있었어 맛없었어? 맛있었어. 됐어. 넘어갈게요.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재료들을 덜고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Let's go. 내가 아까 먹는데 이게 부족했걸랑. 이게 부족했걸랑. 알지? 또 튀김우동 밥에 비벼 먹으면 또 존맛해 이거. 아 뭐라고? 너 총각이라고? 총각이래. 어, 총각은 총각이 또 상대해야 되지 않아? 어이 총각. 아 뭐해? 튀김 요리 다섯 가지 빠르게 말씀해주세요. 치킨, 탕수육, 돈가스, 감자튀김, 새우튀김. 정답. 뭐야 그러면? 네. 자 다음은 칼칼하게 먹기 대 담백하게 먹기. 아~ 계란이랑 북한 평양냉면, 이탈리아 스파게티, 대한민국 튀김우동. 정답! 이게 정답 해줘야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튀김우동 아닙니까 면? 어? 이상하다. 나도 튀김우동을 알고 있었는데. 어 아니 이거 피디님이 잘못하시는 거 같아. 이거는 맞아요 제가. 정답이에요 제가 봤을 때. 튀김우동은 우리나라 대표 라면 랜드가 튀김우동이고. 그것도 듣고 보니 친구 비즈니스 잘하는구만. 북한의 평양냉면, 어. 이태리의 파게리, 우리나라의 잔치국수. 정답! 맛있게 파이! 잘 생각해야 돼. 당신은 약간 고춧가루가 땡길 거란 말이지. 막말로. 나는 이게 좋긴 한데 솔직히 이거 먹고 싶어. 그치. 사이좋게 전 김치가 있으니까 요걸로 가겠습니다. 아이 개새끼 이럴 때만 내 말 잘 듣다. 이거 먹고 싶었는데. 나 이거 먹고 싶었다고. 난 손님의 마음을. 와 궁금하다 무슨 맛일지. 저도 그러면 고춧가루랑 넌 많이 뿌렸다. 그 치킨장 넣어. 고추를 슬쩍 넣어볼게요. 야 이거 맛있다. 맛있지? 응. 무슨 맛인지 알려줘. 농축돼 있지? 응. 그 맛있는 거. 응. 이거 맛있네? 그럼 후첨이 안 들어간 그냥 먹어볼게요. 조금만 골라먹어. 야 이거 중독성 쩔어. 제가 후첨 있는 걸 다 먹었잖아요. 안 먹은 걸 먹어도 맛있어요. 관심은 없어? 응. 이게 맛있어? 응. 아까 저거 사발면이랑 맛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봉지면은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죠. 달라? 확실히 달라? 컵라면은 진짜 컵라면의 그 면의 맛이 있다면 요건 진짜 면발부터 다르네요. 그래? 어, 근데 이거는 고춧가루랑 고추를 넣었잖아요. 오 매워요. 약간 매운 우동이야.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저 김치는 한 입 먹어야 돼요. 한 입만! 가볼게요. 눈 감고 한 입만. 눈 감고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가볼게요. 내가 가면 김치 바로 있어 또? 거기 바로 있지. 자, 난 정재열 머리 위에 있어. 여기에 김치가 있을 줄 리가 없어. 요 정도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딱 요 정도야. 여기 요 정도 있겠다 딱 보니까. 김치가. 아 잠깐만 아 이게 왜 식빵이 안 맞지? 오케이 한번 인정 한번 인정. 오케이 오케이 렛츠 파티 김치 파티.
인간관리만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여기 집었냐 혹시? 어 아쉽다. 김너면 김래원이야 뭐야? 하버드인 뭐 튀김 스토리야 뭐야? 갑자기 드림 미쳤고. 맛탱이야 그거 중에? 야 맛있다! 여러분! 김 넣어보니까 훨씬 맛있다. 감칠맛이 엄청 살아나가지고. 튀김오동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신경내 라지게 먹어봤거든요. 오늘 저희 각자 먹은 튀김오동만 해도 1인당 한 5봉지씩은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배불러.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좋게 해도 아 맛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et's go party. 나라면? 잠깐만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영상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무슨 파티에 가는 거예요? 도대체? 코노의 파티는 혹시 렛츠 파티 아니 그냥 몰라 렛츠 고 파티 어떤 파티 가는지 파티 가고 싶어 정장 입고 오케이 그럼 렛츠 고 파티